지카 바이러스가 대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뉴저지에 이어 뉴욕에서도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감염자 중에는 임산부도 포함되면서 보건국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소두증을 유발시키는 지카 바이러스가 미국 대륙에 급격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경우 지난 22일 첫 감염자가 발생 후 지금까지 모두 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뉴욕시 감염자 중에는 임신한 여성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중남미 지역 국가를 방문한 후 감염됐습니다. There are additional tests that we can do, including ultrasound and amniocentesis, that can help to us to understand whether the baby has been infected with Zika virus or not. 또한 연방질병예방통제센터는 28일 현재 전국 11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모두 31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센터 측은 브라질 등 중남미 14개 국가로 여행을 자제하라고 권고한 데 이어 남미 카리브해 등 8곳을 여행 자제 대상 국가 지역으로 추가했습니다. Aedes aegypti is everywhere in the Americas, from southern United States to northern Argentina. 한편 세계보건기구 WHO는 28일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지카 바이러스 위험 단계는 대단히 높은 수준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다음 달 1일 회의에서는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